어. 아, 미국에서 만난 친구가. 친구. 아, 게스트하우스에 왔는데 이제 만난 거구나. 엄청 큰 결심하셨네요. When I went to my U.S. university, one of my first friends I met there was Korean. That communication barrier, you kind of put in more effort and you can build a stronger relationship. Then I came to Korea and studied in Daegu and met, you know, Isanin and just kind of everything built up. So, yeah, I think just from that initial, you know, good relation. So that's another reason why I wanted to help other people in Jeju, because I know that if you have a really good interaction with even just one person, it can change your whole life. 저희의 성공을 위해 제주 생활을 위하여. 무슨 왜 괜찮아 성공하고 있지 뭘.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. 아, 우리가? 어, 우리 마시자 여기가. 제청농가? 제청농팜. 제청농팜. 얼마 전에 그 마을 어르신께서 저희들한테 이 밭을 임대해 주셨거든요. 야, 여긴 잡초밭인데요? 잡초밭이네. 진짜 많아요. 황무지인데? 잡초를 하여튼 갈아서 저희가 여기 도로 폴리 쓰는 거거든요. 지금 보면 이거 특별이야. 좀 관리를 안 하셨고 이게 지금 힘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밑을 보고 이제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같이 와서요 한번 갈아엎고 여기다 콜라비 이제 심어가지고 저희 한번 또 농사 지어보려고 폴리랑 같이 할 거예요. 저기 밭 갈아엎는다고 저게 될까요? 그냥 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엄청 힘들 것 같아요. 미국에 농사에 있어요. 아, 아 미국에 아, 아버님이 진짜. 집안이 농사 집안이니까. 저만의 익스피리언스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마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네. 네. 그럴 수 아마 있죠.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. 티처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빌리비 님. 너무 걱정되는데. 꽤 넓은데. 이걸로 되겠어요? 허리가 나만 아겠어요. 괜찮아요. 뭐 사기 타는 거 아니죠? 저도 약간 생각했어요. 그렇죠. 미안하지만. 느낌이 안 좋은데. 괜찮아요. 왜냐하면 우리 그냥 그 진짜 애기 맛. 진짜 네. 우리 그냥 시작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주 또 앞으로 준비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지금 수준인데 그리고 저희가 네. 지금 3년 정도 계속 농산일을 경험하면서 많이 실력을 키웠는데요. 저희가 이번 저런 300평 밭이 작을 수도 있지만 네. 저희한테 첫 시작으로 저희의 실력을 최대한